추석을 앞두고서 반갑지 않은 초강력 슈퍼 가을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루가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힌남루는 과거의 가을 태풍처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가을 태풍이 강한 세력을 가지는 이유는 여름보다 수심이 10에서 20m 깊은 곳까지 바다가 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위아래로 뒤섞어도 금방 식는 여름바다와 달리 가을바다는 높은 수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해수의 깊이가 깊어지면 태풍 자체적으로 차가운 해수를 끌어올려 약해지는 메커니즘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이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 태풍을 최고 등급인 이 카테고리 5 이른바 슈퍼 태풍으로 분류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힌남루가 북동진을 거듭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힌남루가 대한해협을 지나갈 경우 한국은 태풍의 왼쪽에 위치해 위험 반원에 들지는 않지만 워낙 강력한 태풍인 탓에 강풍 등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태풍 강도와 경로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며 계속하여 최신 기상 정보를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북상 전에 미리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확기에 접어든 과일이나 벼는 서둘러 수확하는 등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